이제 가성비 시장도 먹는다. 단돈 49,000원. 아니 어째 이렇게 싸게 파는 거야? 아, 태수 형. 안녕하세요, 이쌤입니다. 오늘은 5만원 이하의 전자기기로 소개하는 5만 상사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은 웨어러블 디바이스인데, 이 시장에서는 사실 미밴드가 그냥 몇 년 동안 거의 갑이었어요. 왜냐면 가격도 저렴하고 판매량도 많고 심지어 사용해보면 꽤 쓸모가 있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미밴드를 이야기하다보면 항상 언급되는 것이 미피뎁에 대한 불안감이 있기 때문에 미밴드가 아무리 좋다고 하더라도 미피뎁 때문에 구입하지 않는 분들도 꽤 많았습니다. 그리고 삼성의 지난 갤럭시 핏 역시 웨어러블 디바이스로 출시를 했지만 가격대비 성능이 미밴드와 너무 크게 차이가 나서 크게 관심을 받지는 못했고, 이번에는 중국 ODM으로 만들면서 미밴드와 가격 차이가 1-2만원 정도 되는 49,500원이라는 합리적인 가격으로 출시해서 오늘은 갤럭시 P2 언박싱 그리고 미밴드 5와의 차이점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요즘 삼성 제품을 보면 박스 디자인은 거의 플래그십은 고급스럽게 잘 만드는 반면 플래그십이 아니라면 누가 보더라도 저렴한 패키징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 생각해보니까 갤럭시 워치 액티브도 이러한 박스 디자인으로 되어 있던 것 같았는데요. 내부 구성품은 전체적인 모습이 거의 미밴드와 흡사해 보여요. 하지만 이제 밴드와 코어의 디자인은 처음 봤을 때는 미밴드의 구성이 조금 더 예뻐 보여요. 다른 구성품은 설명서와 충전기가 들어있습니다. 뭐 사실 근데 이 정도 가격에서 예쁜 패키징을 바라기에는 무리긴 해요. 전원을 켜는 것은 따로 전원 켠 버튼이 없는 것 같은데, 충전기를 한번 연결을. 삼성 갤럭시 핏이라고 하면서 전원이 켜지고 있습니다. 페어링을 하세요. 지금 추가. 핸드폰은 설정이 되고 있고, 장갑을 벗고 보면 오! 페어링은 비교적 엄청 빠르게 되고 있습니다. 워치 시리즈는 이것저것 설치할 게 많아서 페어링 시간이 꽤 걸리는 반면 웨어러블인 핏은 금방 업데이트가 되었습니다. 오! 꽤 괜찮은데? 기대 이상으로 괜찮은데요? 자! 그럼 디자인, 디스플레이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전체적인 레이아웃은 미밴드와 갤럭시 P2 거의 유사한 디자인을 갖고 있습니다. 조금의 차이가 있다면 미밴드는 약간 더 둥글둥글한 느낌이고 약간 사각사각한 그러한 느낌이죠. 전자기에 관심 없는 분들이 봤을 때는 거의 동일한 기계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옆으로 돌렸을 때의 디자인은 좀 많이 차이가 나는데, 갤럭시 핏은 안쪽으로 말려 들어가는 디자인이고 미밴드는 그냥 좀 평평한 그러한 디자인으로 되어 있어요. 전면으로 봤을 때는 뭐 크게 뭐 고급화 마감의 차이는 크게 느껴지지 않았는데, 옆으로 돌리면 돌릴수록 아, 밴드를 벗겼을 때 디테일 차이는 미밴드가 조금 더 좋습니다. 하지만 거의 전체적으로 비슷비슷해요. 뭐 큰 차이는 없고 뒤에 있는 센서와 포고핀 단자 요것도 모두 거의 비슷한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어쩌면 센서의 배치나 디자인도 미밴드가 조금 더 깔끔한 느낌. 디스플레이 사이즈는 둘 다 1.1인치의 AMOLED로 동일하게 되어 있습니다. 크기와 밝기까지 모두 동일하고, 다만 디스플레이 사이즈는 동일한 것에 비해 전체적인 코어의 크기는 갤럭시 핏이 조금 더 커요. 그리고 전면 유리가 미밴드5는 2.5D 글래스로 되어 있는 것에 비해 갤럭시 P2는 3D 글라스로 되어 있어서, 미밴드는 끝쪽에 베젤이 좀 얇기 때문에 뭐 크게 유리를 만진 듯한 느낌이 드는데, 갤럭시 핏은 약간 베젤과 모서리가 맞닿는 요 느낌은 미밴드가 조금 더 좋습니다. 밴드와 함께 올렸을 때 대략 21g, 미밴드5와 밴드를 올렸을 때는 대략 23g. 오! 무게 차이도 갤럭시 핏이 더 가벼워요. 2g 차이가 어떻게 크게 느껴지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 웨어러블 시장 게다가 이제 손목에 착용했을 때는 꽤 차이가 느껴지는 편입니다. 그리고 5기압 방수 IP68 등급, 워터프루프가 아니기 때문에 물에 조심을 해야 하지만 저는 미밴드를 쓰면서 샤워할 때 착용하더라도 아직까지는 크게 고장나진 않았어요. 근데 이렇게 막 쓰다가 고장나면 그것은 사용자의 책임입니다. 그리고 언박싱을 하면서 보니까 압도적으로 미밴드가 더 좋았던 점이 있는데, 미밴드5의 경우 충전이 뒤쪽에 이렇게 자석으로 다가가서 간단하게 충전할 수 있거든요. 그에 비해 갤럭시 P2는 따로 충전독에다가 이렇게 끼워 넣어야 충전되는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미밴드5에 비해서는 많이 아쉽습니다. 스트랩에 대해 이야기를 하자면 얘는 이제 블랙과 스칼렛 두 가지 색상이 있었어요. 저는 좀 밝은 색을 좋아하기 때문에 요 빨간 느낌의 밴드를 샀는데, 이것도 미밴드5의 주황색과 비교를 하자면 약간은 탁한 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밴드의 퀄리티는 둘 다 거의 비슷비슷하게 되어 있다 느껴지고, 좀 색상이 약간 조금 탁한 느낌. 그리고 밴드의 체결 방식이 갤럭시 핏은 약간 시계처럼 이렇게 이제 버클에 넣고
여기 장착하고 반대편에 끼워 넣는 방식인 것에 비해 미밴드는 처음에 버클을 넣고 이렇게 끼워서 착용하는 방식입니다. 이것은 둘 다 호불호가 있을 수 있는 방식이에요. 하지만 손에 착용했을 때 부드러운 느낌은 미밴드는 딱히 크게 걸리는 느낌이 없고 갤럭시 핏은 안쪽에 걸리는 느낌이 있기 때문에 오랫동안 착용했을 때의 부담감은 미밴드의 기본 밴드 쪽이 조금 더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이 밴드가 바뀐 방식은 좋습니다. 기존 갤럭시 핏 같은 경우에는 여기 끝에 있는 버튼을 눌러서 밴드를 빼고 교체를 해야 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에 비해 이제 새롭게 바뀐 코어를 뺐다 끼웠다 하는 방식은 저는 마음에 들고 갤럭시 핏이 더 많이 팔려서 더 많은 서드파티 밴드들이 나와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야, 갤럭시 핏이 사각으로 디자인이 되어서 미밴드보다 더 좋은 점은 밴드를 연결할 때 좀 안정적으로 한 번에 들어가게 됩니다. 하지만 미밴드5는 좀 동글동글하다 보니까 밴드를 장착하고 나서 이제 위치를 조금 틀어서 원래의 위치로 좀 잡아줘야 돼요. 아, 이게 갤럭시 핏이 훨씬 더 편하네. 센서도 미밴드와 거의 동일합니다. 가속도, 자이로, 심박 센서가 탑재되어 있고 제가 금방 간단히 만져봤거든요. 미밴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미밴드도 꽤 빠르게 움직이는데 오히려 갤럭시 핏은 부드러우면서도 더 빠르게 움직이는 느낌이에요. 컨트롤 방식은 미밴드와 많이 흡사하고 근데 되게 끊김없이 이 부분은 미밴드보다 갤럭시 핏이 더 좋습니다. 그리고 GPS는 따로 없기 때문에 핸드폰과 연동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만 트래킹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용시간을 비교해보자면 이것도 물리적인 배터리가 갤럭시 핏이 훨씬 더 커요. 그러니까 이제 스마트폰 같은 배터리와 용량을 비교하기에는 완전 그 조그만 게 귀엽네? 이렇게 느낄 수 있지만 이러한 웨어러블 디바이스에서는 이 정도의 배터리 차이, 그러니까 30mAh 정도의 차이가 나잖아요. 이것만 해도 하루에서 이틀, 이틀에서 3일까지의 사용시간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기존 갤럭시 핏의 배터리가 아쉬웠던 것에 비해 핏2는 미밴드5급으로 올라왔고 최대 사용시간을 비교했을 때는 갤럭시 핏이 하루도 오래가는 배터리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사용했을 때 기능을 켜고 끄에 따라서도 배터리 타임의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사용했을 때는 한 15일 정도까지는 무리가 없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화면을 깨울 때 갤럭시 핏이 훨씬 더 부드러워요. 이렇게 깨우면 얘는 그냥 빠르게 팍 하고 켜지는 느낌이라면 갤럭시 핏은 오, 이거는 갤럭시 핏이 더 좋은데요. 그럼 실착을 해서 이것저것 사용을 해보겠습니다. 사용성이 살짝 불편하긴 해요. 이 정도로 해서 이렇게 넣어서 이렇게 착용하는 방식. 이렇게, 와, 이건 애플워치 AOD를 깨우는 것처럼 되게 부드럽게 깨워져요. 그리고 미밴드를 착용했을 때는 밴드 거리에 놓고 이렇게 잡아당겨서 여기서 이렇게 부착하는 방식. 밴드 디자인과 편안함은 저는 미밴드가 더 좋습니다. 깨울 때 반응 속도도 뭐 미밴드가 조금 더 빨리 깨워질 때도 있고 화면에 깨워지는 속도는 거의 비슷비슷합니다. 갤럭시 핏의 워치 페이스는 시계 화면으로 가면 오! 기본적인 워치 페이스가 엄청 다양하게 많은 것은 되게 좋거든요. 이렇게 디자인도 미밴드의 기본 페이스보다는 저는 갤럭시 핏의 페이스가 더 좋습니다. 하지만 지금 제가 찾아봤을 때 아쉬운 점은 따로 커스텀이 불가능하고 유저가 만들어 놓은 워치 페이스를 따로 설치하지 못한다는 점이 이것도 좀 큰 아쉬움인 것 같아요. 수면 기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웨어러블 디바이스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왜냐면 저는 스마트워치에서는 수면 측정을 거의 쓰지 않거든요. 왜냐면 배터리가 짧기 때문에 잘 때는 충전을 해야 되기 때문이죠. 근데 개인적으로 진동의 세기는 크게 막 강하진 않습니다. 그냥 약하게 진동의 강도는 그냥 툭툭 건드리는 듯한 느낌이 들고 지금 조금 살펴봤을 때 아쉬운 점은 카톡을 보면 이제 간단하게 뭐 이제 답을 할 수 있는 정도이고 하지만 아쉬운 점은 미밴드는 기존에 왔던 카톡 내용들도 쌓여있으면 볼 수 있지만 갤럭시 핏은 가장 마지막에 온 알림만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은 좀 아쉽습니다. 전화 왔을 때는 미밴드와 마찬가지로 끊기만 가능하지만 이것도 디자인이 꽤 예쁘게 잘 만들어놨어요. 확실히 UI적인 부분에서는 미밴드보다는 훨씬 더 좋게 느껴져요. 그리고 에어팟이나 여러가지 이제 기능을 썼을 때 화면이나 음악 컨트롤 이런 것도 쉽게 가능하고 볼륨 조절이나 다음 곡 이전 곡 이런 것도 쉽게 가능합니다. 하지만 아이폰에서 쓰기에는 기본 건강 앱의 트래킹 정보가 모두 등록이 되지 않기 때문에 갤럭시 유저분들이 구입하기에 좀 좋을 것 같고 한글에 대한 가독성
성능은 미밴드보다는 훨씬 더 좋습니다. 웨어러블 디바이스에서 트래킹에 대해서도 이제 많이 정확하냐라고 물어봐 주시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러한 제품을 많이 써보니까 저가형 제품들은 완전 정확하게 트래킹이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물론 핸드폰에서 기본적으로 뭐 가속도 센서를 이용해서 트래킹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정확하지만 단기간 측정된 정보로는 크게 정확하지 않고 꾸준히 뭐 운동을 하거나 뭐 오랫동안 걸었을 때 그러한 정보들은 꽤 정확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는 걸음걸이를 하나하나 진짜 정확하게 트래킹을 하셔야 되는 분들이라면 추천드리진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미밴드는 이렇게 왼쪽과 오른쪽을 왔다 갔다 하면서 여러 가지 정보를 볼 수 있고 또 앱 설정도 위아래로 컨트롤하면서 이렇게 앱에 들어갈 수 있거든요. 하지만 갤럭시 핏은 워치처럼 이렇게 이제 좌우로 갔을 때 쉽게 볼 수 있게 되어 있고 스마트폰 앱처럼 따로 구분이 되어 있진 않아요. 이렇게 위로 올리는 것은 불가능하고 이렇게 내렸을 때 밝기 조절이나 방해 금지, 뭐 진동. 아, 지금 미밴드의 밝기가 엄청 높은 게 아니구나. 이렇게 언박싱해서 비교를 해봤을 때는 생각보다 갤럭시 핏2의 완성도가 꽤 많이 높았습니다. 물론 미밴드가 더 나은 부분도 있고 갤럭시 핏이 더 나은 부분도 있지만 이제는 무조건 미밴드를 사야 한다 이것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게다가 갤럭시 핏은 브랜드 파워와 삼성 헬스와 연동된다는 것도 굉장한 장점이죠. 확실히 다른 것보다는 저는 스트랩에 대한 만족감은 미밴드가 더 좋아서 빨리 서드파티 밴드가 더 많이 나오기를 바라야 될 것 같아요. 저도 오랫동안 스마트워치와 웨어러블 디바이스를 여러 개를 써보면 워치보다 웨어러블이 확실히 더 편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운동할 때는 웨어러블이 더 좋고 스마트워치는 시계의 기능이 메인이 되었지만 부가적으로 여러 가지 건강을 트래킹한다는 느낌. 웨어러블은 시계가 메인이 아니라 트래킹이 메인이 되는데 시계와 알림은 부수적인 느낌? 이러한 차이점이 좀 있더라고요. 게다가 솔직히 이 가격이면 미밴드나 갤럭시 핏이나 그냥 오랫동안 착용을 하면 뽕 뽑는 가격입니다. 단점은 웨어러블로 시작해서 점점 맞들리면 이제 스마트워치로 넘어가게 되고 또 스마트워치에 적응을 하게 된다면 시계 덕후가 아닌 이상 이제 스마트워치만 보게 되지 아날로그 그냥 일반적인 시계는 눈에 들어오지도 않을 거예요. 아무튼 오늘은 여기까지이며 많은 분들이 미밴드 그리고 갤럭시 핏2가 잘 났기 때문에 많이 이제 고민을 하셨을 텐데 이 영상으로 좀 비교를 해보면서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당연히 미밴드가 훨씬 더 좋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번 갤럭시 핏이 진짜 꽤 잘 만들었어요. 오. 근데 밴드를 쓰면 쓸수록 미밴드가 훨씬 더 좋아서 갤럭시 핏도 미밴드 스타일의 밴드가 하나 추가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러한 스타일의 밴드를 더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죠?